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잭디 그리고 여기는 에헤 리디오입니다. 와! 오늘도 사연이 도착을 해 있는데요. 제가 미리 꺼내왔어요. 박승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매일 밤 악몽을 자주 꿔요. 꿈에서 유령이 쫓아오기도 하고 괴물이 저를 괴롭히기도 해요. 어머, 너무 무서워서 잠들기 두려워요. 어떻게 하면 악몽을 꾸지 않고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?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. 저도 악몽을 꿔봐서 알아요. 이게 악몽을 꾸면은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악몽 때문에 찝찝한 기분이 들잖아요. 아유, 그래서 저는 지금 꾼 지는 좀 오래됐지만 너무 무서운 꿈을 꿨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. 그런 기억이. 얼마나 괴로우실까. 뭔가 혹시 지금 심적으로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신 건가요? 그럼 안 돼요. 스트레스를 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저는 이렇게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악몽을 꿀 것 같으면 일단 최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근데 그러고도 안 되면 이제 좀 잔잔한 노래나 달달한 노래들을 이렇게 딱 틀어놓고 그걸 들으면서 마음을 좀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 편이거든요. 분명 악몽은 박승윤님이 마음을 편하게 먹는다면 금방 도망가 버릴 겁니다. 그리고 우리 박승윤님이 더 잠을 잘 잘 수 있게 제가 자장가 같이 그런 편안한 노래를 하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봐.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. Little star tonight.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. 처음 너를 만났을 땐 정말 눈이 부셨어. 너의 미소를 처음 봤을 땐 세상을 다 가졌어. Little star tonight.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. 내 품에 안긴 채 곤히 잠든 널 보면 나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어. 이렇게 예쁜데 숨이 멎을 것 같아.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니. 나의 사랑 나의 전부 하늘이 내린 천사. 나의 두 눈을 나의 세상을 모두 훔쳐버렸어. Little star tonight.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. 굿나잇.